유엔 카드, 코로나 카드 어떤 분은 받으셨다고. 아, 좋겠다고 목사님. 오늘도 드려요? 어머, 있으세요? 네. 또 앉으시나, 목사님? 다 드려. 아니, 다 앉으셔도 아니, 그래도 저 행정실에 가면은 네, 한번 거기서 여쭤보면. 평택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코로나 백신 카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 카드가 이거예요? 여기요. 어, 이거 맞아요? 이거 가슴에 놔도 되지만 걸리지 않는 거. 가슴에 잘도 안 해요? 네? 어, 가슴에. 아, 이렇게 두지요? 예, 이렇게 줘요. 카드식으로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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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아, 카드식으로. 이거 가슴에다 이걸 어떻게 하고 다녀, 이거? 옷핀으로? 아, 속에다가? 아, 그러면 효과 있대요?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 코로나 백신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다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가리차! 네. 걸으셨어요? 오늘 수업이 내일 가고. 내일 가고.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좋아요. 아, 좋아요? 내가 나서 됐어. 오늘 등록하는 조건으로 주셨어요? 일주일 한 번씩 해야 하는 아니, 이번에 일주일 한 번씩 해야 하는 거. 이분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나눠준 코로나 백신 카드에는 예수님의 초상까지 박아놓았습니다.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한 100만 장이 제가 무료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리포트들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다 걸리는데 카드를 들고 있는 한 사람만이 안 걸렸다. 백신 전문가는 김연원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 교수의 발언을 들려줬습니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의 어떤 주장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 가령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계를 다 밟아가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주장만 있지 전혀 검증은 없는 이야기거든요. 김현원 교수는 코로나 치료제가 가진 파동을 디지털화하여 백신 카드에 복사했다며 백신 카드가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의 파동을 디지털화해서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한 다음에 이래서 코로나19을 억제하는 파동을 담으면은 이 공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코로나 치료제의 파동을 복사하면 복사한 파동이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 아니 파동 자체가 무슨 치료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증명이 안 됐는데 그 파동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죠. 파동을 인쇄된 종이에 씌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D 파동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증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는 카드의 효과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예. 다 원하면 다 주고 있어요. 아, 오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저에게 한 5천 장 줬어요. 5천 장이요? 네. 여기 하나 500 장. 오연규 선교사님 와서 여기 다 자료도 있어요. 예. 백신 카드의 설명서를 보면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오연규 선교사가 줬다고 합니다. 오연규 선교사는 평택 순복음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카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힐링 에너지로 일반 의약품 1m 60 정도의 상하 좌우 하기 때문에 몸에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확진돼 가지고 이제 하신 분도 좀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많은 그동안에 한 100만 장 정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임상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냐, 나는 이제 자고 있었고. 예. 받아가지고. 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갔던 차 안에서 어디를 다녔어요. 예. 저는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네. 그러셨구나. 지금도 저는 괜찮고.